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이와 함께 평화의 집에 걸린 작품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천에서 활동 중인 산운의 작가 김준건 화백을 조미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한 평화의 집 뒤쪽에 내걸린 산운. 한반도를 잇는 백두대간을 안정적으로 형상화한 이 작품은 진천에서 작업하고 있는 대표적 목판화가 김준건 화백의 작품입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 지난 2009년 5개월에 걸쳐 무려 48개 목판에 먹물을 묻혀 찍어낸 작품입니다. 단절이 됐었는데 60여 년 이상을 그 산은 그대로잖아요. 원래 산이 그대로 가진 우리의 삶의 역사가 본 모습이겠죠. 백두대간의 남쪽을 형상화한 산운의 또 다른 버전 이산저산. 강 건너 북한 해산 인근 풍경을 그린 두만강가 등 그는 한반도의 산화를 그립니다. 최근엔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 밟지 못한 아련한 북녘땅을 자꾸 화폭에 담게 됩니다. 작업할 날이 해왔던 날보다는 적겠지.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를 이제 마음속에서나마 연결하고 싶은 거죠. 비록 중국 땅에서 바라보는 북한 지역이지만. 산운이 수묵화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며 아쉬운 웃음을 짓는 그는 7, 80년대 불온화가로 낙인 찍혀 거리를 전전하며 작품 활동을 하다 우리 고유의 판화에 눈을 떴습니다. 맥이 끊어진 우리 고유의 판화 기법을 되살려 자신만의 색채로 유성과 수성 판화를 넘나들며 수십 년간 작업해온 그는 이제 우리나라 미술사의 독보적인 판화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까지도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는 또 다른 염원인 후학 양성을 위해 진천에서 목판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